미백 충전 이 재미 얼굴 치아 겨드랑이까지 싹 이빨에 껴주시면 되는데 기분 탓인가? 하얘진 것 같아? 오 광 이렇게 돌지. 오 이거하고 정말 털이 안 나는 거예요. 어 괜찮아. 저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진 기분이라서. 안녕 여러분, 제이미입니다. 안녕. 지금은 여러분 11월 21일입니다. 뜬금없이 왜 지금 날짜를 이야기하냐고요? 왜냐면 오늘부터 제가 얼굴, 치아, 겨드랑이까지 미백템들로만 무려 7일 동안 관리를 빡세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 이런 겨울이 미백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나요, 미우들? 왜냐면 여름에는 워낙에 자외선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미백템 마구마구 막 바르고 겁나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과한 자극 때문에 저처럼 개복치인 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백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피부 재생이 진짜 잘 돼야 되는데 기온이 너무 높고 습한 여름보다 이 겨울이 아무래도 날씨 자체가 덜 자극적이라 피부 회복에 더 꿀이거든. 그래서 겨울이 진짜 미백 효과를 진짜 극대화할 수 있는 계절인 만큼 미백 친절 이 제이미가 일주일 루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미우들, 제가 일주일 시작 루틴 전에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이렇게 거금까지 썼다니까요. 이 피부 측정 전문 기계를 렌탈까지 했는데요. 비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섭게 생겼어요. 11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적나라하게 나올 것 같은데. 가볼게요. 제 현실을 마주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남이섬 가족여행을 갔는데 캐리커처샵에 갔다 왔어요. 캐리커처샵 밑에 그런 문구가 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못난 얼굴은 없다. 본인의 얼굴을 사랑하라. 모든 얼굴에는 개성과 존중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아요. 내 얼굴을 사랑하라. 자 이제 이걸로 여러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머 나 패폭당했어. 어떡해요? 모공의 크기가 보통 크기 상태이지만 약간 넓은 편에 가까운 상태임. 어쩌라고? 안 궁금해. 나 관리 열심히 하거든? 현재 모공 상태 유지를 위해 모공 케어 제품을 사용하거든? 마사지와 팩으로 모공 확장 방지. 알겠거든? 나 이미 하고 있거든? 여러분 요 네모 박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양호한 편이래요. 근데 얘가 지금 나한테 패폭을 했지. 근데 나 화장대 있는 거 다 틀려. 모공템인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자 주름 상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살짝 무서워요. 눈인가요 이거? 저 이렇게 미간이 넓었나요? 저 그냥 이 영상 안 내보낼게요. 아 형안? 주름이 거의 눈에 띄지 않으나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주름이 생길 수 있음. 어쩌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 사용.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E 섭취 추천. 야 감사합니다. 이거 극티 기계네요. 남자친구였잖아요? 바로 싸웠어. 자 이제 색소 침착 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가 제일 무서워요. 아주 위험하죠? 저 뷰티 크리에이터거든요. 가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저의 점들을 다 일일이 찍어줬거든요. 이 기계가 이 사진보단 이 사진이 저 보기가 좀 편안합니다. 마음이 과로 수면 부족, 과음, 흡연 등의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이 기계 오늘 분명 처음 왔는데 저를 이렇게 잘하나요? 저를 너무 잘하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기계가 저를 너무너무 제이미의 피부를 너무 잘 이렇게 측정을 잘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줬어요. 고객님의 피부 타입은 유분 부족 건성 피부래요. 피부 나이 29 내 나이로 나오네? 솔직히 나 자의식 과잉이었나 봐. 난 좀 적게 나올 줄 알았어. 네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먼저 미백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각질 제거는 필수예요. 미우들 그 쉽게 이야기하자면 각질을 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각질 제거하고 새로 태어난 그 깨끗한 피부 있죠? 그 깨끗한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줘야 피부톤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있잖아 오히려 각질이 쌓이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자극을 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각질 제거를 잘해줘야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특히 그리고 겨울에는 날씨가 차갑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각질이 정말 잘 쌓이거든요. 알잖아. 자극적인 각질 제거 케어 방법보다는 패드나 막 토너 같이 그런 순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 토너 패드면 안 가져왔겠죠? 솔직히 너무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겠지만 미백 잡티에 비타민C가 좋은 거는 우리 미우들도 다 알 거야. 이건 이름 자체에 이미 비타C도 있고 잡티도 들어가 있어. 미샤 비타C 플러스 잡티C 앰플 패드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 살 수도 없어. 우리 그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거든요? 올영에서 파는 숨꿀템이에요, 미우들. 앰플 양도 진짜 가득 들어가 있어요. 이거 봐.
앰플량 엄청 가득 들어가 있는 패드입니다. 쫙쫙 나오잖아. 요즘 패드 보면 엠보면이랑 그 거즈면이랑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닥토, 팩토 같이 할 수 있게 나오는 게 많잖아요. 물론 제이미도 그런 거 좋아하지만 부드러운 수면이 이렇게 그냥 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 패드가 과연 각질 케어가 되는 거야? 라고 제이미도 처음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의심을 가졌는데 하여간 그만큼 부드러워. 이렇게 슥슥 그냥 얼굴에 문대면은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에. 그리고 이렇게 닥토를 하면은 화장할 때 너무 부드러운데 자극도 하나도 없지? 그리고 각질도 싹 정리되지? 부드럽게 피부결도 정리되니까 화잘먹 제대로입니다. 이따 보여줄게. 그리고 이 패드의 킥포인트가 뭐냐면 쭉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 광대 부분에 잡티가 엄청 잘 생기잖아요. 요런데 이렇게 붙여주면은 너무 괜찮은 거야. 아무튼 이렇게 샥 늘려가지고 팩토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순도 99%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팩토로 붙여주면 기미 잡티 케어 그냥 싹 가능인데 제가 딱 3분 정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떼어볼게요. 뿅! 오! 광 이렇게 돌지. 이마나 여기 부분은 안 했잖아요. 여기랑 광 차이를 봐봐. 이마 빨리 붙여. 어머, 촉촉해. 그리고 일단 비타민C인데 하나도 자극적이지가 않아. 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다음! 근데 아무튼 아까 비포 찍고 나서 다른 거보다 그 사진이랑 아, 헛웃음 나오네 진짜. 뭐, 사진도 사진인데 무엇보다 불개미 마냥 얼굴에 다다다닥 찍힌 그 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거든요? 나 진짜 충격깁이야. 사실 제가 잡티 제거하는 그런 토닝 같은 시술 있죠? 그거를 못 받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못 돼. 나는 스티커 붙이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다 촬영하면서 이런 조명도 받지. 그리고 물론 선크림 챙겨 받을 때도 물론 많지만요, 가끔은 후다닥 나갈 때 선크림도 잘 못 발라요. 그러니까 내가 잡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어두운 편은 아니지만 잡티가 있으니까 이게 막 그렇게 투명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플릭스님처럼 죽은 게조차 너무 멋있어 보이면 괜찮지만 리얼이잖아 그냥 내 얼굴엔. 만약에 피부 매니저 잡티 집중 케어 부탁해요. 제 잡티 전문 담당 매니저 미샤 비타씨 플러스 잡티씨 탄력 앰플씨 나오셨고요. 저의 뉴 잡티 전문 매니저입니다.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데 요 패드랑 꿀조합입니다. 원래 같은 라인 꿀조합인 거 아시죠? 일명 얘가 3일 속잡티 앰플이라고 불린대요 얘가. 그래서 미샤 과장님 아니신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드디어 대망의 72시간이 지나고 11월 24일입니다. 우리 감자 하이 해주세요. 하, 떨려. 한번 해볼게요. 모공부터 한번 볼게요. 3.03 주름 1.20 좋은데? 오 1.90 오 2.37인데 원래? 진짜로? 진짜로.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탄력도 93. 탄력도 원래 40이었어. 나 지금 굉장히 탄력 있는 상태래요. 근데 아무튼 이게 너무 신기하네? 일주일 차가 기대가 됩니다. 이 앰플이 비타민C가 생각나는 예쁜 노란색인데 스포이드 속에 딱 뜨면은 아주 작은 노란 캡슐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는 진짜 잘 보여요. 카메라 속에는 보일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캡슐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순도 99% 비타민C 성분이 여기에는 25%나 들어가 있대요. 제형은 이렇게 흐르는 제형인데 묽은 에센스 제형이에요. 살짝 점도가 있어요. 가끔 비타민 앰플이 좀 끈적거려가지고 바르고 나면 막 머리카락 붓고 막 그래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고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이 앰플조차 자극이 없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참고로 비타민C 성분 스킨케어 바를 때 기미 잡티 많이 올라오는 이 광대 부분 보통 여기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코 이런데 코 수술해서 또 코 미리수가 높아졌거든요. 코 이런데 꼭 무조건 한 번 더 발라줘요. 또 그냥 저만의 방법인데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기분 나쁜 기계랑 함께 해야 되잖아. 측정해야 되잖아. 우리 미샤 패드. 이 패드를 이렇게 얹으려고 그래. 내가 보니까 또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그렇게 또 좋다네. 이렇게 집중 케어를 하는 거지. 근데 또 얘가 앰플이 마무리감이 산뜻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너무 대박인 거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잡티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대요. 이게 탄력에도 좋다고 해서 일주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앰플이야. 이 지금 사용한 앰플은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 꿀팁인데 평소에 잡티나 미백템 나는 마구 마구 발라도 효과가 없었다는 미우들 주목해. 이건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피부가 건조하면 미백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백 제품에는 톤을 밝게 해주는 성분이 주로 있는 만큼 살짝 건조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줘야 우리가 사용해준 잡티 미백 스킨케어 성분들을 피부에 깊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극도 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완전 개복치 민감성이다 하는 분들은 히알루론산이나 알로에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듬뿍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유분감 없이 진짜 수분감만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수분감만 있는 제품 크림을 이렇게 듬뿍 올려서 손에 열감 있는 분들은 브러쉬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집에 있는 그냥 크림랩 같은 거 있죠? 랩으로 얼굴에 그냥 이렇게 감싸 얹어. 이렇게 샥 감싸가지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있어주면 사우나 갔다 온 것 마냥 피부가 그냥 촥촥 물광해지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올영에서 파는 그 1,000원짜리 세이라는 그런 팩 있죠? 히알루론산, 알로에 그런 팩 뭐 얹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스파광 싹 돌아. 다음!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혹해서 산 아이템이에요. 요즘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불면증이 그래서 왔나? 치아가 좀 누르렁해졌어요. 근데 이걸 어떤 분이 인스타에서 공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혹해가지고 샀는데 그분이 치아를 보니까 하얗다 못해 파란색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완전 신빙성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구매를 해왔습니다. 바로 요거거든요. 요 화이트랩스. 이게 셀프로 할 수 있는 치아 미백 기계예요. 여러분 이건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믿음이 더 가는 제품이에요. 이게 본체랑 그리고 LED 그리고 마우스피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하면서 비포 찍는 게 좀 제 자신이 부담스럽고 우리 미우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좀 이렇게 남겨볼까 해요. 게다가 또 턱드름이 났어. 그래가지고 가리고 찍어볼게요. 너무 극혐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고 일회용 티슈나 물티슈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대요. 치아에 물기가 없어야지 미백제가 잘 올라가고 좀 효과가 좋은가 봐요. 그 다음 미백제를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이 붓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치아에 골고루 싹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기계에 껴가지고 이렇게 싹 이빨에 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8분을 하고 왔는데 기분 탓인가? 왜 하얘진 것 같지? 페퍼민트 같은 상쾌한 치아를 갖고 자신 있는 미소를 가지고 한번 일주일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데 이제 겨드랑이 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름은 진짜 없거든요. 근데 털은 좀 얇아도 있는 편이에요. 사실 근데 레이저 제모는 꾸준히 받으러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피부과 갔는데 사실 일하시는 분이 혹시나 진짜 혹시나 미우면 서로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우한테 겨드랑이 보여주는 게 나도 미안하잖아. 아무튼 저도 밀고 그러는 게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꿀템을 발견한 게 이게 우리 PD님이 추천한 제목이거든요. 브라운 제목이 브라운. 남자 면도기 나오는 그 브라운 아시죠? 그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몇 번 써봤는데 오 이거하고 정말 털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강력해. 가정용인데 털이 모근이 두껍고 빽빽할수록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따갑따갑해서 막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근데 지금은 몇 회차 좀 빌려서 받아봤다고 요 정도로 끝납니다. 이게 1, 2, 3단계가 있는데 물론 2단계로 합니다. 3단계는 좀 무서워. 일단 전날 결을 잘 밀어주시고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시고 왜냐면 광선이 나오니까 조져주시면 되는데 피디님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이거 혼자 하기 진짜 무섭다고요. 진짜로. 아 잠깐만. 괜찮아. 아무튼 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털은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색 이슈 있으신 분들 있죠? 저는 사실 착색 이슈는 그렇게 막 심하진 않은데요. 가운데만 하얗고 이 주변은 살짝 약간 착색이 있어요. 아무래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아이돌들 보면 클겨잖아. 그렇다고 내가 미백 레이저 받으러 가기에는 귀찮고 굳이 내가 요 겨드랑이까지 미백 레이저 받으려고 굳이 피부과까지 가야 돼? 싶잖아요. 근데 집에서 셀프로 우리도 아이돌 클겨 만들어 보자고.
준비물은 스크럽 제품이랑 미백 제품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좋대요. 근데 제이미처럼 귀차니스트다? 스크럽 제품 따로 사용해야 돼서 너무 귀찮다? 이러면 아까 요 미샤 토너 패드 있죠? 요 토너 패드로 착색 고민인 곳을 쓱 닦아내고 여기에 또 우리 미샤 앰플, 비타민C 앰플을 샥 발라보는 거야. 발라주는 거야. 촉촉하게 발라주세요. 미샤가 이 영상을 싫어할 수 있는데 미백에 이게 진짜 개좋은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1월 28일이고요. 일주일 동안 귀찮핑 제이미포유 그래도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피부 측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찍어볼게요. 주름은 1.20 요 색소침착 1.90 이거는 3일차 때랑 똑같네요. 관리를 이틀 정도 소홀히 하긴 했는데 탄력도는 97이요 앰플이 탄력에도 좋다 했잖아요. 탄력도는 좀 확실히 올라가요. 근데 탄력도가 진짜 계속 좋아지네. 생각지 못한 수학. 와 근데 대박. 피부 나이 지금 한 살 준 거 보이세요 미우들? 나 너무 행복해. 29에서 28 된 거잖아. 그럼 이제 겨드랑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드랑 앰플 조합이 미백 시너지가 너무 좋아서 진짜 이렇게 아이돌 겨드랑이 됐다고요. 한번 치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치아는 매일 하진 못했고요. 일주일 동안 솔직히 해반했던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보였죠? 막 그렇게 꾸준히 쓴 건 아닌데 치아 그래도 좀 하얘진 편입니다. 나도 살짝 놀랐어. 열심히 쓰면 진짜 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정말 이렇게 부지런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미백 친자로서 한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케어를 해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다 좋았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케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중에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는 피부 측정기까지 데리고 온 턴지라 아무래도 피부 잡티였던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치아! 근데 사실 피부 잡티 같은 경우에는 막 이거 하나하나 가리려고 하다 보면은 메이크업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컨실러 다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깨끗해진 피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쿠션만으로도 커버가 된다는 게 기대가 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번 미백 루틴을 짜서 살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감명 깊으셨나요? 우리 미우들은 어떤 부분에서 제일 효과가 좋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진 기분이라서 아무튼 우리 미우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제가 만족스럽지만 또 할 말 있어요. 자본주의 재미 타임. 올리브영 전체 판매 랭킹 1위.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달고 다녔던 요 앰플, 요 미샤 비타C 앰플과 이 비타C 플러스 잡티C 앰플 패드는 12월 올영 세일에서 빅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우들이 오늘 영상에서 이 아이템이 끌렸다 하면 이 12월 올영 세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차피 이건 올리브영 아니면 살 수도 없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던 이벤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미샤 속잡티 앰플 구매하고 리뷰 인증하면 선착순 200명 모두에게 비타C 집중 앰플 본품을 준대요. 원 플러스 원인 거야. 두 개 가져가는 거야. 할인가에 구매하고 앰플 꼭 원 플러스 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미우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